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은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는커녕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 당내에서마저 내 편 내 편을 가르며 자체의 힘까지 흐트러뜨리고 있으니 정권 교체가 아닌 당권 교체를 놓고 이전 투구를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다. 지난해 7월 우여곡절 끝에 선거의 달인이라는 김종인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일사불란한 선거체제로 매진할 것이 기대됐지만 출발처부터 윤핵관이니 김종인 사단이니 하며 권위의식을 앞세운 내부 갈등만 드러내는가 하면 당대표인 이준석은 그 자신이 국민의당 소속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듯이 당 바깥만을 맴돌며 자기 당 대선 후보의 흠결만을 들춰내면서 내가 당대표인데 나를 무시하는 식의 발언만 일삼으며 해방을 놓고 있으면서 집안 망할 일만 하고 있다가 그동안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선거채비를 하겠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요 당원이나 소속 의원들조차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자신들의 입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먼 산만 바라보는가 하면 경선을 통해서 패배했더라도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패배의 아픔을 일단은 뒤로 하고 힘을 합쳐 선거 체제를 통한 원팀 구성으로 매진해야 할 것인데도 패배의 섭섭함을 자기 당 후보를 저격하는 것으로 드러내오다가 그나마 선거대책위원회를 깨버리고 선거가 임박해 다시 판을 짜겠다고 하니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부합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힘 당의 몰골을 보면서 반사되는 것이 바로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려 4건의 전과 모 여배우와의 스캔들에 아들과 딸 등 가족의 비리 등 상대방 후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흠결들이 드러나며 출발을 했다. 그러나 다양한 흠결들을 그야말로 원팀으로 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상대방 후보 배우자의 단순한 흠결이 치명적이라는 듯 집중사격을 가하며 반격의 기획을 차단함으로써 수세에만 몰리며 공세다운 공세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단군일의 최대 비리로 번질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드러날 수 있는 인물이지만은 친정권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면서 이재명의 당선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이런 검찰의 행태조차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의 개인적 정권을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호도하며 마치 살신성인의 장본인처럼 이재명을 옹호하고 나서는가 하면 자기 당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 같은 처신으로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바싹 들고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쳐다보며 총질하는 국민의힘 당대표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잘못된 진행으로 아쉽게 탈락한 이낙연 후보였지만 억울함을 감춘 때 대선 후보를 두둔해 오다가 새해 들어 이재명과 나란히 광주 유세길에 오르면서 자신뿐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상생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원팀 통합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쟁에서 차석으로 탈락한 홍준표가 자기 당 대선 후보를 향해 뒤에서 저격하는 모습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당대표를 비롯해서 억울하게 탈락한 차선 후보에서부터 당 전체가 한 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당의 대선 후보에게 권위 경쟁이나 하려는 당대표 그리고 상대 당의 후보 경쟁자와는 달리 제 당의 대선 후보에게 등을 돌리는 후보를 비롯해서 당원들의 나몰라라 하는 모습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다.
양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기도는 국민의힘이 월등히 높았다. 그것은 후보 자신의 인기나 능력 평가에 앞서서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는 차선책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이 차선책을 잘못 받아들여 초장부터 승리를 위한 일사불란한 매진을 하기보다는 승리의 고지를 이미 점령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 인기의 순위가 크게 뒤바뀌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힘 당의 잘못된 작태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어떤 질책과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국민의힘